저기가 예산 네, 5일장입니다. 5일장 예산은 5일장이 두 군데서 벌어져요. 본장이 있고 역전장이 있고 근데 여기는 큰장 본장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셔가지고 직접들 이렇게 갖고 나오셔가지고 판매도 하시고 이렇게 뭐 배주도 있고요. 콩나물 오이 계셔가지고 직접들 농사진 거를 갖고 나오셔서도 이제 판매들 하시죠. 아 시금치 좋다. 조금 이게 좋겠네요. 오징어 이렇게 이글 팔면. 버섯들도 뭐 표고부터 해서 그람수 이렇게 재서 파시네. 번데기도 적득 있고요. 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라 그런가 흰떡도 많이 있고 도덕 손두부 신발들도 잔뜩 있고 젓갈 젓갈도 판매들 하시고 닭발 공주밤이에요. 공주밤 크다. 여기는 이제 의류 백화점입니다. 시골에는 이렇게 의류 백화점이 있죠. 장날 그럼 이제 뭐 여성분들 속옷들도 이렇게 판매들 하시고 5일장 뭐 백화점이 백화점 없는 거 없으니까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죠. 과일도 판매들 하시고 여기도 과일들도 판매들 하시고 아 사과들 좋다. 아 버섯 좋다. 어머니 은행 골로시네요. 은행 은행 골로시고 이게 5일장이에요. 5일장 5일장은 이 맛이지. 깎는 맛 덤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덤 문화도 있잖아요. 깎는 맛도 좀 있고 뭐 브로콜리도 있고 봄동? 봄동 같은데 양배추 무슨 당근, 양파, 초석잠인가? 뭐 배추들, 버섯, 진짜. 이제 뭐 의류백화점부터 해서 저기 보시면은요, 아저씨들 라디오, 뭐 공구, 저기 보면 이제 뭐 가방, 모자, 보면. 공구 팔고 각디 네? 각디 모자 그래서 뭐 가방 네? 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안 파는 거 빼고 다 팔아요 여기. 뭐 육바늘 비트 비트는 얼마야? 비트도 이렇게 해서 5,000원씩 양파도 5,000원 당근도 5,000원 도라지 뭐 12,000원 제주도덕 1kg에 10,000원 이게 시골장이에요. 시골장 찹쌀도 갖고 나왔어요. 콩도 있고 뭐 드려요? 팥, 들깨 모자도 다 이렇게 있고 아 미나리도 좋다. 미나리, 생강 엄청 좋네. 미나리 뭐 물미역도 아 물미역도 좋다. 버섯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이모가 더 드신댔어. 이 시장이 이래서 오는 거예요. 덤 문화. 기죠? 깎는 재미, 덤. 네, 많이 파세요. 이렇게 장날에 오면은요, 네, 이렇게 서비스도 주시고 합니다. 마트는 서비스가 없지요. 가격도 비싸고요. 이제 명태. 네, 우리 코다리라고 하죠. 여자고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했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약초 같은 것도 네, 이렇게 판매도 하고 저기 보면 다 모자네. 자 이제 여기는 찹쌀부터 해서 우리 서리태 잡곡 잡곡들 또 이렇게 해서 또 판매들 하네요. 이 부분 이제 또 면 양말도. 자 이제 여기는 수산물 시장. 이게 장날마다 쓰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다 있죠. 꼴뚜기. 네. 어물쩡망치는 뭐가 시킨다? 꼴뚜기가 시킨다겠죠. 아 굴철이라 그런가? 오징어 조개 네? 꽃게 꽃게포 이렇게 알배기 15,000원씩 하지 알배기 꽃게 15,000원. 이게 오일장에는 없는 게 없어. 뭐 병어 동태포 동태포 한 개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네, 조기도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고등어. 엄청 크죠? 네, 수산물 시장도 이렇게 큽니다. 장날만 이렇게 해서 오셔서 판매들 하시는데요. 엄청 커요. 네, 삽화. 삽화. 이게 피조개인가? 이게 피조개 같다. 얼은 거네. 냉동. 여기는 젓갈. 젓갈.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젓갈입니다. 요가는 거 아니고요. 젓갈도 팔고 건어물 판매들 하시고 대파는 2,000원, 5,000원이라며요. 대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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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들 하셔가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요. 다 이 콩나물도 다 집에서 직접 다 농사 지셔가지고 이게 의류백화점. 자 여기가 예산 5일장 본장이었습니다. 본장.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요 역전장은 또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확인할 건데요. 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또 이렇게 뭐 오뎅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소떡소떡부터 해서 이렇게 예, 먹거리들도 또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 보면은요, 예, 여기 보면은 한방 족발부터 해서 예, 또 먹거리는 또 먹거리대로 또 이렇게 있죠. 근데 근거가 없으면 아무런 발굴이 못 되는 거? 예, 그래서 보관소에다 얘기하고
거기 보시면은요 와플 추억의 풀빵 풀빵도 할 수 있고 뭔다 순대 핫도그 오뎅부터 해서요 치즈도 한 팩에 6,000원 두 팩에 반원 이렇게 해서 먹거리도 네, 먹거리도 이제 풍성합니다. 이게 우리 시골의 시골 정서죠. 옛날 그 추억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탁주 한잔 하시면서 막걸리도 드시고 부침개 오뎅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네, 닭꼬치 닭강정 기름 이렇게 하시면서 먹거리도 상당히 푸짐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장날 5일장 오시면은 뭐 떡볶이, 오뎅, 돼지 껍데기, 순대부터 해서 여기는 보이시죠? 백종원 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백종원 거리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5일장 5일장이 그래도 이 장이 우리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이 더 많이 좀 풍성하게 쓰게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시간 내서요 장날 또 좀 해서 영상도 좀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